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은 자산입니다. 채권자로서의 이자 정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독일 베를린의 복합시설인 소니센터. 국민연금이 지난 2010년 해외부동산 투자의 일환으로 매입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5억 8,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니센터를 사들인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 골격은 먼저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룩스코 113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뒤 다시 3개의 독일 회사를 경유해 최종적으로 소니센터를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2010년 매입 당시 정광우 국민연금 이사장은 소니센터의 투자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나딕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뉴스타파는 지난 11월 ICIJ, 즉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연금의 조세피난처 이용 사실을 보도하면서 소니센터의 실제 투자 성과를 물었습니다. 소니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나요? 기대했던보다는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고요. 투자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은 자산입니다. 그러면서도 개별 투자 실적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민연금의 소니센터 투자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최초로 입수해 실제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연방관보에 공시된 룩스코 113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소니센터 지분을 실제 소유한 독일 내 계열사들의 재무상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인 어니스트앤영의 외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좋다는 국민연금의 말과는 달리 매입 3년째인 2012년 회계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1,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230억 원이 넘습니다. 2011년엔 이보다 좀 더 많은 1,900만 유로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입 첫 해인 2010년부터 3년 연속 결손으로 자기 자본은 마이너스 4,700만 유로, 즉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뉴스타파에 보내온 서면 답변을 통해 회계상 손실이 난 건 맞으나 운용상의 손해는 아니라며 2011년 7.5%, 2012년 6.5%, 지난해엔 5.6%의 배당 수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당 수익은 연결 재무제표상의 이자 지급액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룩스코 113의 손익 계산서를 보면 2011년부터 해마다 1,200만 유로 이상이 계열사 등에 대한 지출로 비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즉 내부 대출과 이에 따른 이자가 투자 수익이 되는 구조로 추정됩니다. 채권자로서의 금융비용만 일단 이자 정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자산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비용에 반영되어서 이제 비용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제 재무제표상 소니센터의 자산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가치 손상으로 감액 처리된 비용이 매입 첫 해인 2010년 900만 유로에서 2011년 1,600만 유로로 뛰었고 2012년에 좀 더 악화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접촉한 독일 조세 전문가들은 가치 조정이란 감가상각비와는 달리 실제 시장 가치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소니센터 매각 때 시세 차익을 노리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소니센터 투자 자문은 미국 부동산 투자회사 하인스가 맡았습니다. 현재 소니센터의 운영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하인스는 국민연금을 위해서 말씀드린 소니센터 자산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일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하인스한테 저희가 권한을 위임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 국민연금의 생계 받아야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운영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운용사가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감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뉴스타파와 ICIJ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었다면 국민연금의 소니센터 지주회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결손을 내고 있고 자산가치도 매년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지기 힘들었을 겁니다. 잘 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들의 감시 감독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문제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이건 이제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대체적인 범주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공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